서울시 종로구 동남로 구갑이 옛 스티커들이 극장 뒤로 쭉 걸어 들어가면 종로구 주민들도 잘 모르는 곳 쪽방이 있습니다. 한 달 방값 24만원, 거주민 700여 명 중에 3분의 1 이상이 기초수급자인 곳. 지금 이 쪽방 일상의 한 장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승영이들, 네? 오늘 우리 수급비 나온 날 아니오? 어? 오늘 한번 거하게 한잔 해야지. 아, 내가 오늘 쏜다 쏜다. 아, 그래요? 어. 왕래 내가 말이야. 네? 젊었을 때 나는 진짜 용감한 참전 용사야. 무궁훈장, 참전훈장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바로 내가 지켰죠. 나라 지킨 대가를 받았어요.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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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한 달에 48만원 수급자. 에이씨! 아이, 이 형이 이거 참전 용사였어, 이거. 그래. 얘기를 한번 해봐야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지체장애 가졌죠. 부모님이 나를 버려 고아원. 고아 소리 안 들으려 참 열심히 살았어요. 고피나며 공부해서 실업자.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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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 요즘은 술 마시며 고피나죠. 나도 할 말이 있다. 나도 말. 생계비 받아 방세 내면 금방 알고 지대죠. 바깥 벌려고 아픈 몸에 일했어요. 오랜만에 돼지고기 김치찌개 먹었죠. 그랬더니 생계비가 28만원 깎였어요. 안 돼요. 일하면 깎여요. 겨우 이틀 일했을 뿐인데. 아이, 대결 좀 하지 말고. 오늘 술만 먹자고. 오늘 안주도 있네. 와, 스페셜 안주 새우깡 아니야, 이거지? 어? 새우깡, 새우깡, 새우깡. 새우깡. 시끄러워. 이 젊은 것도 이기라 생각하고. 해놨부터 술만 처먹고 지랄들이요. 이들이 그래가지고 어디 사람 무시나 하겠어. 아, 딱 할래요. 아픈 몸이 끌고 노가다 뛰어봤자 골병들을 가지고 약값만 들어옵니다. 약값만. 그러고 또 일했다고 생계비도 깎아부는데 만다고 일합니까? 고마. 주는 돈 받아가면서 대충 살랍니다. 대충. 이혼병? 이거 모르기도 한데 어디서 말 듣고요? 우라질 것 이대로는 안 되겠다. 쪽방 전체 방문 상담을 한번 해보자. 수급자 전체를요? 우리가 나가는 거 좋아도 할까요? 글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한 분 한 분 상담하다 보면 그분들을 변화시킬 방법이 반드시 있을 거야. 조금 힘들겠지만 우리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아자! 쪽방 수급자들을 일일이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적게는 7개에서 많게는 30~40개나 되는 다닥다닥한 방에서 옆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김만홍 어르신 계세요? 계세요? 만홍이? 그 사람 없어! 시끄다! 어르신 핸드폰도 없으신데 어떻게 하지? 아, 집주인. 안녕하세요. 동사회 담당인데 혹시 김만홍 어르신 방 어딘지 아세요?
아, 네네네. 쪼끝빵요. 근데 저녁 8시나 돼야 오신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아, 이따 다시 나와봐야 되겠네. 이거 뭐야? 이거 치워! 다행스럽게도 직원들의 오려와는 달리 대부분의 주민들은 직원의 방문을 반가워했고 궁금했던 것을 마음껏 물어보았으며 새로운 복지 정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네, 그런 혜택도 있었어? 이렇게 그냥 차근차근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은하 어르신. 더 궁금한 건 없으시고요? 예, 없어, 없어. 그럼 저는 다른 사람 상담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요. 그려, 야, 내가 바쁜 사람이야. 한 시간 넘게 붙잡고 있었네, 그려. 아유, 아유, 가봐. 뭔지 다음 상담이 또 언제 오나? 무슨 얘기야, 아저씨. 그려, 그려, 그려. 아유, 가다. 들어가. 다녀왔습니다. 어, 고생했어. 그렇지. 상담해보니까 어때? 네, 방문해보니까 은하 어르신이 교회에서 후원금이 끊기셨대요. 어, 그러셨어? 네, 이분 생계비 조정 좀 해드려야겠어요. 어, 바로 해드려. 아, 그리고 최길남 어르신은 혼자서 식사를 하기 어려우시다고 하니까 이분 밑반찬 지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밑반찬 지원. 근데 최길남 어르신 같은 경우는 술을 끊으셔야 되는데 다음 상담 때는 술 끊는 프로그램을 좀 안내 좀 부탁해. 네. 수아 주임은? 아, 저는 상담하다 보니까 취미활동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던데. 어, 맞아. 저희 자전거 동호회 지원해드리는 거 어떠세요? 자전거 동호회? 괜찮네. 주인님은 나가보니까 어떠셨어요? 아, 쪽방 주민들 목돈 모으는 거는 헛된 꿈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잖아. 근데 그 꿈을 현실로 한번 만들어보고자 해. 후원자를 발굴해서 목돈 모을 적금을 한번 들어드리게 하고 그리고 또 수혜자는 마을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야. 적금 이름은 소망통장이라고 해봤는데 어때? 오, 좋아요. 어서 후원자를 찾아서 우리 찾아보자. 네. 쪽방 주민들에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관내 상가 후원회와 우리그 특화 사업인 일사일동 결연업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맞춤형 서비스가 실시된 것입니다. 긴급 전세주택을 알선하여 50여 세대가 따뜻한 보금자리를 옮겨왔습니다. 노안과 장애로 고생하는 세대에 밑반찬을 전달해드리고 어르신들의 생신날 떡케이크에 촛불을 밝혔습니다. 반주 프로그램 참여자분들은 굳어진 손으로 꽃꽂이를 배웠고 자전거 동호회는 기탁받은 자전거로 한강천변을 달렸습니다. 소망통장 사업 참여자들은 매월 차곡차곡 쌓여가는 적금을 보며 신바람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삶이 상처 그 자체였던 단돈 만 원도 모으기 힘들어 그저 헛된 꿈이라 치부했던 분들에게 소망통장은 봉사와 희망의 의미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내년 3월이면 500만 원의 목돈을 받게 될 이분들의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금니가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씹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 내가 이 돈을 타면은 이빨부터 흘려봅니다. 제 할 것은 일몸부터 할 계획이고 여기 있는 게 아파트 보증금 내고 싶고요. 치아 벽금을 타게 되면은 좋은 자리로 이사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내 몸이 아픈데 그냥 이제 운동 삼아서 운동도 참 좋은 운동이죠. 그리고 첫째 길 가다 보면 막 지저분한데 나 저걸 좀 치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쓸 수 있는 물건을 갖다가 동시에 도와주시고 선생님, 저는 언제부터 일할 수 있어요? 돈 모아서 하고 싶은 게 생겼거든요.
언제든요. 당신이 미래를 꿈꾼다면 우리는 언제나 당신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